진짜 반대로 우리도 해보자. 그래, 우리 둘 중에 골라줘. 우리 둘 중에. 재석 오빠랑 선배님이랑요? 어렵다. 오케이, 뭘로? 성격 아니면 얼굴? 아, 얼굴로 해. 얼굴로 해. 얼굴로 재정해도 지면 나는 나는 유재석. 그래, 너는 재석인 줄 알았어. 나는 유재석. 나는 유재석이. 얼굴은 재석이야. 오빠, 사람은요, 얼굴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얼굴이야. 지금은 얼굴이야. 온리페이스. 온리페이스. 지금 온리페이스야. 아, 그러네. 얼굴로. 우리 빨리 갑시다. 야, 하루만 살 거야, 하루만 살 거야. 온리페이스 하루만 살아. 다음날 다 죽어. 하루만 살아, 오 마이 갓. 딱 하루만 사는데 재석이 형 살 거야? 아니야, 나 얼굴로 기권. 미안해. 기권이네. 아, 나 정소 말이 저거 진짜. 기권 있었으면 나도 기권했지. 아, 기권이 누구야? 야, 기권 있으면 우리도 하지. 기권이 누구니? 김기권이. 야, 기권이 오빠 누구야? 기권이 오빠. 아니야, 골라야지. 기권이 누구니? 야, 그냥 기권이 오빠 선택해. 기권이 오빠. 기권이 오빠 힘내세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저 안에 화분들이 너무 새 거예요. 이쪽 안에 화분들이. 그래, 이거. 예리했어. 와, 예리했다. 근데 화분이 너무 새 거야. 화분이 너무 새 거야. 철밥상어가 인기가 제일 많나? 그렇진 않아. 비켜봐요. 알았어. 야, 태연이도 어디 나가면 진짜 이런 대우 안 받는데. 약간 태연이가 지금 거의 약간 상여비 분위기네. 상여비 분위기. 세 거야. 이런 거 세 거잖아. 거야. 이런 거 봐봐. 버티칼도 너무 세 거 같잖아. 이거는 에어컨 위에 먼지 만져보면 알아. 이런 식의. 어, 먼지 있어. 먼지 엄청 많아. 먼지든 만들어요. 왜냐면 중고로, 전국에서 중고로 이제 에어컨을 다 구입해 옵니다. 대략적인 게. 이거 다. 그리고 심지어 어땠냐면요. 이거 막 이런 식재료 있잖아요. 그 양념통 같은 거 식당 가서 바꿔와요. 쓰던 거랑 바꿔달라고. 제작진들이 이제 너무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만하나보다. 그만하나보다. 이 정도면. 좀 쓸데없는 얘기. 너 좀 초 좀 치지 마,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아우, 자기네들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만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거야. 이거 수제비, 형 이거 수제비 있네, 수제비. 수제비 진짜 좋아해. 빨리 먹어. 빨리 먹으래. 빨리 먹어. 여기 셀프예요. 그럼 이거 언제 다 떠줘. 나는, 나는 차태현이 저런 게 좋아. 아니, 맞아. 이거 언제 다 떠주고 있어요. 너무 솔직하고. 바빠 죽겠네. 에, 바빠 죽겠, 차전아 바빠 죽겠네. 나 생선 주지 마, 생선 주지 마. 생선 주지 마. 오늘은 그냥 수제비에다가 뭐,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미주야? 야, 근데 나 떠주는 거 아니면 어떡하지? 뭐예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민망할 것 같아. 형 왜 저래? 나 떠주는 게 아닌데. 지금 미주 거 먹자고 했는데 왜 저래? 미주 고마워.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는 수제비가 직접 손으로 뜯은 수제비 아니? 아, 그럼. 좀 더 크면 내가 볼게. 아, 귀여워. 그게 뭐가 귀엽지? 감탄사. 어느 부분이 귀여워? 그냥 감탄사야. 아, 그래? 오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래, 그렇다니까. 그냥 감탄사해봐. 오빠, 오늘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감탄사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아침부터 만나면 어, 귀여워. 형, 예뻐. 귀여운데. 야, 양말이나 신고 와, 양말이. 발신이야. 근데 맛에 대한 얘기 잘 안 할래. 나 약간 트라우마 생겼어. 얼마나 트라우마 생겼겠어, 그 라면집에. 야, 근데 딱 여기서 지금 한 음식인데 이게 또 음식을 옆에 식당에서 갖고 올 수 있어. 우리 지난주에 가짜가 어디였지? 거기. 저번 주에 나 없었잖아. 나 없었는 얘기를 왜 자꾸. 내가 알지 못하잖아. 너 사이다. 서운해한다, 서운해. 발골까지 얘기해, 발골. 내가 발골, 어저께 발골까지 봤습니다. 이 오빠 웃기다. 고마워, 진짜. 자주 나와요. 끝났다니까. 아, 그러네. 야, 지금 오늘 우리 그 시즌1 마지막이라니까. 근데 조금 슬프긴 하다. 그치? 아, 서운하지? 슬퍼. 힘든데 서운.
원래 배우들은 작품 끝나면 끝이야. 작품 끝나면 끝이야. 이제 귀찮잖아. 한 두 달 가지, 두 달. 차태현이 제가 유명한 그 감동 파괴자야, 제가. 뭐 작품 끝나면 시원섭섭하고 이런 거 그냥 시원해. 오, 나 너무 좋아, 이 오빠. 아, 그리고 너 좀, 야, 손님이면 손님처럼 좀 있다 가.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까먹었을 그래. 개수가 없는 야, 것 같아. 물 있는 팔이었는데 너 난 10m 한 것 같아. 차태 오빠는 교포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교포들이? 그러니까 나는... 교포들은 약간 이쁘부장장장 꽃미남 이런 걸 안 좋아하고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 여자들은 교포들 사이에서 알겠어요. 어때? 쭈쭈 빵빵한 여자가 와. 쭈쭈 빵빵한 여자가 와. 야, 이거 영어가 아닌데 그 영어처럼 들린다. 쭈쭈 쭈쭈 빵빵. 쭈쭈 빵빵. 쭈쭈 빵빵 맞죠? 아니 쭉쭉이에요. 쭉쭉인데 쭈쭈가 아니고. 와, 나 지금 알았어. 쭈쭈는 뭐야? 아, 그거는 저기 찌찌지고 찌찌 쭈쭈여보는. 가만히 있어. 저게 말 싫지 마. 아, 정말 자유롭다. 정말 자유로워. 정말 이것도 느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와, 나 또 큰일 났네. 또 미주하고 제시랑 같이 있네. 왜 항상 이러네? 아. 제시는 장르 상관없이 맨날 이런다? 왜냐면 나는 생각을 해야 돼, 그 상황이. 아, 또 이제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갑시다. 공포 갑니다, 공포. 네. 공포. 나부터 공포? 할게, 나부터. 공포 너무 쉽게 가요, 쉽게 가. 쉽게 가요. 육개장, 육. 육. 아! 6년 전 그날 밤. 개. 욕하면 안 돼요? 개나무에서? 개. 안 되잖아. 아니지. 6년 전 그날 밤. 개새끼가 짓던 곳 뭐 이런 거. 아, 정말. 이런 말 몰라요, 개새판을. 아니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오빠, 그렇게라도 쉽지.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라고. 너네 한번 보자, 너네 한번 봐. 이번 장르, 정통사극. 휴지통, 휴. 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좋다, 좋다. 저, 지랄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라야. 아니, 지랄하지 마십시오가 뭐냐.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자, 소화기, 소. 소연아, 잘 있었어? 소연아, 잘 있었어? 아, 형, 이름으로 돌리는 거야, 진짜. 아니, 아니, 너무 좋다고, 처음에. 그래, 잠깐, 소연아 뭐라고요? 소연아, 잘 있었어? 화? 화가 많이 났는데. 화가 많이 났었지? 오, 좋다. 기! 기억나, 하지만 지금은 다 풀렸어. 어? 어? 기억나, 하지만 지금은 다 풀렸어. 어? 어? 오? 우리 거 해볼까? 우리 거 해볼까?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갑니다. 시작합니다. 젓가락, 젓! 아, 왜 난 이름이 없잖아! 난 이름이 없잖아! 이름만 생각했는데! 젓이, 젓이 뭐야! 빨리 해, 젓가락! 아니, 빨리 해! 젓이 뭐야! 됐지! 젓! 젓 많아! 젓가락을 좋아하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치, 다영이라고 해. 락! 락스 회사 사장님 앞 오빠였지? 오! 아빠였지? 네, 네, 자, 우리 이제 자, 승민이 아니, 사람 이름만 생각하는데 젖이 갑자기 야, 젓가락, 젓가락 우리 젖 써봐라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한다 젖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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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돼 아유, 됐어 가면서 야, 애로가 아니라고 너무 웃겨
내가 눈빛이 정확하게 봤다니까. 이 소리 지금. 저 흔들리는 눈빛이 내가 너무. 저 눈빛이 뭐였는지 알아? 오 마이 갓, 나 눈물이야. 나도 진짜라고 썼는 줄 알았어. 사장님. 와. 난 눈물 나와. 애들이. 아이. 와, 나. 진짜 나도 나지만 나라도 정말 너무하다. 나랑 지금 왜 뭐 무슨 프로야 이게? 뭐야 진짜 장난해? 이거는 왜 선택가 우리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시즌 1 8회까지 저희 예정된 그 오늘 그 8회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네. 야 울 거야? 조박 빠져요 빨리 이제. 조박 빠져요 빨리 이제. 야 여러 번 하고 울 게 어딨어?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태어나면서. 그래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나라.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일단 시즌 2 내년에 하실 거면. 아니요. 나가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마침 내년에 아직 비어 있어서 충분히 시간이 될 것도 같다라는 얘기 잠깐 하려고 한 거야.